오늘 어떤 간증 4287의 주제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한테 그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시켜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영화로운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이것을 전부 줄 테니까 저기 사탄한테 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자기한테다가 이 절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저 영화로 모든 것을 다 예수께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유교 가정이었죠. 그래서 많은 집들은 다 조상을 섬기고 조상한테 절하고 죽은 다음에는 뭐 귀신한테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관습처럼 되어 있고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그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 지낼 때 다 가족들이 또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는 귀신한테 절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있다시피 나 외에 다른 신이나 귀신이나 귀신 뭐 다른 우상 이런 데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45년 됐어요. 거의 5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도 아버지 묘 그 산소에 가면은 늘 눈물이 나고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는데 그래서 또 아버지 산소에 가서 또 아버지 앞에 또 절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산소 자리를 만들어서 다 어머니하고 아버지 산소를 다 미리 만들어서 감요를 해 두셨다가 돌아가시자 그 자리에 이제 묻히셨는데 참 그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렇게 늘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어느 날 한 뭐 한 10년 안팎일 거예요 아마 10년 전쯤 될 거예요. 4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0년 전쯤에 내가 하나님 종이면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귀신인데 귀신한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절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살아 생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은 한번 교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 나와는 맞지 않다 교회가.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말하는 소리가 구구절절 다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엄마하고 자식들은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 나도 또 이렇게 교회 갈 때 교회를 간혹씩 빼먹으면 생전 그 시절에 차도 그 도시에서 하나 두 대일 때 아버지는
차가 집차하고 승용차를 갖고 계셨는데 자식들 버릇 나빠지고 자식들 버린다고 생전 아버지 차를 안 태워 주셨는데 내가 교회가 멀다고 안 가고 그냥 있으면은 저 태워서 가는 길에 태워서 내려주고 가시고 그랬어요. 그만큼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도 교회는 그 구구절절로 옳은 소리만 하더라 가서 들어라 그렇게 했던 분이신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생전에 참 좋은 일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고 고학생도 도왔고 또 교회를 우리 엄마나 우리 자식들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권장하고 그랬던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 살아 생전에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은 좀 우리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때처럼 또 아버지 무덤에 가서는 이렇게 무덤에 엎드려서 막 이제 통곡을 하고 우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 한 9월쯤 됐어요. 뜨거운 그 여름철 9월이니까 이제 늦여름이죠. 가을 들어가기 직전에 여름 끝이니까 아주 그래도 햇빛이 따가워요. 막 엄청 뜨겁고 아주 파란 하늘에 해는 엄청 뜨거운 날씨였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 그 묘지를 이렇게 붙들고 막 우는데 갑자기 뺨에가 찬물이 찬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 뜨거운 불 같은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내 볼에 차가운 물이 툭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죠. 그런데 아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뜨거운 때는 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제 그런 대목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여름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고 또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별로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구름 기둥이라는 게 뭔가 구름이 뭐 구름이지 무슨 기둥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이렇게 통곡을 하다가 말고 볼에 차가운 그 빗물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된 낮에 무슨 물방울이 떨어지나 싶어서 그 이렇게 올려다봤더니 그 묘지 사이즈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구름이 일직선으로 구름 기둥을 이루고 거기 있고 내 얼굴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령이 쫙 임하신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이제 그날 기도한데 네 아버지 영혼을 날마다 내가 시킨 대로 네가 그 금계단으로 올렸던 사람들처럼 네 아버지를 그 금계단으로 올려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금계 내가 늘 눈 기도할 때마다 펼쳐지는 그 금계단으로 우리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올려 드렸는데 중간쯤 이렇게 가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아버지를 붙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가 한번 가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2층 집인 내 집에 그 정원에서는 황금 벤치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메론을 따주시던 그 집이에요.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내 방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쯤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아직도 그대로 계시나 싶어서 천국에 내 집을 또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다른 데서 이렇게 천사가 돼서 양쪽에 하얀 백조 같은 흰 날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사가 돼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그러면은 내가 그저 저번에 우리 올케가 50살에 일찍 죽었는데 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저 광야에 자갈밭에 계집에서 있는 게 너무 딱해서 내가 보니까 내 황금 계단으로 이렇게 올려서 내 집에다 두면은 그 광야에서 그 고통스럽게 혼자서 외롭게 있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우리 올케를 데려다가 그 황금 계단으로 이제 올렸어요. 그런 실수를 했죠.
하나님한테 허락담받고 그 황금계단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올케를 그 계집에서 끌었다가 내 그 황금계단에서 올려서 이렇게 우리 내 집에다 갖다가 이제 보냈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궁금해가지고 다시 거기로 올라가니까 그 올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갔지 싶어서 다시 그 광야를 갔더니 그 계집에 그대로 누워있는 그 쭈그리고 들어있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 황금계단으로 올리는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문이라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내가 다시 가니까 여전히 그 천국 내 집에 저기 안 보여서 다시 원래 살던 그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 중간 지대인 그 광야 같은데 자갈밭에 먼지 뿌연 자갈밭에 풀 한 폭이 안 나는 거기에서 계집에서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버지 성묘 가서 귀신한테 절을 할 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않았지만 성묘 가서 하나님께 그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통곡하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가서 귀신한테 절할 때는 전혀 그게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 묘지에서 통곡을 할 때 뺨에 그 구름 기둥으로 차가운 물을 이게 떨어뜨려서 그리고 그 아버지를 천국 그 계단으로 인도하라고 허락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재차 방문했을 때는 천사가 돼 있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시부모 산소에 갈 때도 남편하고 나는 가서 물론 전인도 붙이고 여러 가지 음식은 다 해서 갔지만 가서 이제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시부모님이 참 전쟁 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영혼 불쌍한 영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져간 음식은 우리가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차려놨다 가지고 음식은 우리가 먹고 오죠. 그랬을 때 돌아가신 분한테도 좋고 또 우리가 귀신한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서로에게 복받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귀신이나 마귀 사탄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저주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가족일 때는 아버지지만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귀신이에요. 땅에서 그냥 무덤 속에 머물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안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공중에 귀신으로 돌아다니든지 그것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땅에서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무덤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런데 내가 늘 그 절을 하고 그런 오히려 죄를 지었었는데 거기 하나님께 가서 우리 아버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라고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해서 찬 빗물방울 떨어뜨리면서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귀신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이제 다 명절마다 차례 지내놓고 전부 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바꿨어요. 제사도 그냥 지내지도 않지만 기도로 하고 사소 성묘 가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전 몇 가지 뭐 약식이나 해가지고 가서 차려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망자를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면서 이제 우리 먹고 그냥 내려오죠. 며칠 후에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오는데 조상 귀신한테 절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 조상을 위해서 절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가정 4287번의 주제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